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꼽죠. 실제로 어린이의 경우 1시간에 46번 정도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이딴 연휴로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요즘 방역당국은 한 번 더 손을 씻어달라고 강조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명. 지난 7일 100명을 넘어섰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온 겁니다. 추석 연휴에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소아의 경우 1시간에 46회에 달합니다. 자칫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면 2분의 1번 이상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셈입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는 감염자가 재채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는 경우를 가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은 분비물에 오염되게 되고 오염된 손이 문의 손잡이와 같은 사람이 손이 자주 닿는 사물을 접촉하게 된다면 다중 전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이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할까? 방역당국은 덴탈 마스크보다 보호력이 우수한 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늘 착용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호성과 더불어 편의성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권장되고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신다 그래도 예방에는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혁신적인 방역수단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하루 한 번 더 손 씻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